IT 매체 맥 루머스에 따르면 중국 웹사이트 빌리빌리와 두잉을 통해 아이폰 15 라인업의 전면 유리 패널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IT 팁서 슈림프 애플 프로와 언노운즈 21 역시 자신들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공유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베젤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며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만이 이전보다 더 얇은 베젤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은 분명히 표현상으로는 울트라 신이라고 했는데 많이 얇아진 것 같긴 하지만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체감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마치 조금 가늘어진 아이라인의 차이를 스스로 알아차려야만 하는 듯한 기분이 조금 드네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4개 라인업 모두 아이폰 11 시리즈처럼 모서리가 약간 구부러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지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양하게 공개된 디스플레이들로 보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라인업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추가된다는 것,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공개는 앞으로 반년여가량이 남아 아직 꽤 먼 이야기지만 당장 다음주에 출시될지도 모를 아이폰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봄 시즌을 맞아 돌아온 아이폰의 색깔 장사, 아이폰 14의 옐로우 모델과 추가 색상의 케이스들인데요. 맥 루머스에 보도된 일본 블로그 맥 오타카라의 포스팅에 따르면 웨이브의 아이폰 14와 14 플러스 모델이 옐로우 컬러로 출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봄을 맞아 새로운 색상의 아이폰을 출시하는 것은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지만 옐로우 컬러가 출시되는 것은 2018년의 아이폰 XR과 2019년의 아이폰 11 이후 4년 만의 일인데요. 지난 2022년 3월에는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미니 모델에 소위 국방 그린으로 불리는 컬러들이 추가되었죠. 이번에는 프로 라인업에 쏠린 구매를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의 일반 라인업에만 새 컬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컬러 추가를 특별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스마트폰의 케이스 착용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폰 봄 컬렉션의 추가 케이스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맥 루머스에 따르면 애플 소식을 전하는 IT 팁스터 마진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딥 바이올렛과 골든 브라운의 가죽 케이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딥 바이올렛은 아이폰 12에서, 골든 브라운은 아이폰 13에서 써먹었던 재활용 컬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옐로우 아이폰 14와는 달리 4가지 전 모델에서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4를 감쌀 새로운 컬러의 제품들은 봄 컬러에 맞춘 몇 가지 애플 워치 밴드들과 함께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